안녕하세요. 해역 채널입니다. 오늘은 호야 이꼬지로 번식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무나무 번식하는 거거든요. 이꼬지로 해서 번식하는 걸 보여주러 나왔어요. 지금, 예, 호야가 여기 있는데, 호야가 예, 간역식물이잖아요. 간역식물이기 때문에 덩쿨성이 있어서 이 호야는 덩쿨로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덩쿨이 많이 길면은 위에 매달아 놓고 울로 뻗어서 이래 매달아 놓으면서 키우면은 아주 좋습니다. 꽃도 이쁘게 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잎꽂이로 하면은 번식이 엄청 잘 돼요. 야도 얘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잎꽂이로 해서 이렇게 지금 뿌리가 많이 났는데요.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꼽아놨었습니다. 잎을 따서 여기 있는 호야를 잎을 따서 이렇게 여기다 꼽아놨더니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지금 예 이렇게 뿌리가 났죠. 작년 이른 가을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예 꼽아놨었습니다. 잎을 따서 자 이렇게 잎을 따서 이렇게 꼽아놨더니 이렇게 지금 났어요. 내가 여기 또 이것도 고무나무 잎인데 똑같습니다. 잎 따서 이렇게 꼽아놨더니 같이 꼽아놨더니 이렇게 잎인 이게 지금 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참 좋은 시기잖아요. 지금이 예, 이제 봄이 돌아왔고 해서 봄에 지금 잎꽂이 한다든가 화분갈이를 해주면은 지금 시기가 딱 맞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이거를 지금 땄습니다. 여기서 땄는데 우리 지금 바깥에도 보면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잎꽂이 해갖고 지금 벌 많이 번식해 놓은 게 바깥에 있습니다. 제 베란다에. 그래서 이렇게 따서 예 미리 따놨는데 여기서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 흙을 묻혀주면 됩니다. 잎에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흙을 묻혀서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데다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뿌리만 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데다 이렇게 잎꽂이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심어주면서 이렇게 좀 눌러줘야 돼요. 야들은 이게 안 눌러주면은 여기에서 뿌리가 예, 공기가 들어가서 뿌리가 마르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얘들을 조금 이렇게 푹 잎이 조금 묻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러주면은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속에서 이제 촉촉한 기운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심어놓고 항상 이렇게 겉에 흙이 마르면은 물을 좀 주면 돼요. 물을 주면은 예, 물을 주면은 얘들이 촉촉한 기운에 이렇게 뿌리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눌러줘야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야 그 뿌리가 안 말라요. 그래서 이제 촉촉한 기운에 이렇게 뿌리를 잡고 뿌리가 나는데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고 이게 흙이 좀 마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얘들은.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뿌리가 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이제 봄이기 때문에 봄이 딱 계절이 딱 좋아요 지금. 그래서 얘들은 이제 뿌리가 낫는 거는 이제 한번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뿌리가 완전히 덮일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얘들은 예, 이렇게 자 이래 이제 호야는 빡빡한 게 더 이쁘잖아요. 듬성듬성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 놓으면은 커 자라 나올 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 난 걸 이렇게 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서 좀씩 눌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자, 이렇게 심을게요.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어서. 자 뿌리들이 잘 났죠. 가을에 심었는데도 이렇게 뿌리들이 났으니까 예 뿌리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요. 얘들은 죽지도 잘 안 해요. 물만 이렇게 꼬꼬박이만 해주면은 절대 안 죽습니다. 얘들은. 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색깔도 있고 이쁘네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참, 이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엄청 잘 자라고 좋습니다. 저는 대수 있으면은 이렇게 시장에 많이 가서 안 사고 스킨다부스도 제가 입꼬지로 해서 엄청 많이 지금 번식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건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저는 대체로 개발선인장도 물론 입꼬지로 해서 번식을 많이 하는데, 예, 저, 스킨다부스도 입꼬지로 해서 번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좀 스킨다부스도 많은 편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흙이 좀 촉촉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밑에 뿌리가 안 말라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데 보통 흥성하게 이렇게 심어가 그냥 나누면은 공기가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마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너무 꼭꼭 누르면 안 되지만은 이렇게 공기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게, 예쁘죠? 예쁘게 심었죠? 자,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자라면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예. 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놔놓고, 이제 이거는, 자, 이거는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를 이렇게 예, 입꼬지를 해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으니까 한번 이제 그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애들은 크잖아요. 원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심어주면 좋은데 지금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예, 잎이 날 때까지는 좀 여기다 심겠습니다. 여기다 심고 나중에 또 이제 잎이 나서 크면은 분갈이를 또 큰 데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심겠습니다. 여기다. 자, 이렇게 뿌리가 덮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얘들도 예, 흙을 이쪽에 뒤에다 이렇게 좀 해주고 예,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됩니다. 얘는, 이 아이는 지금 뿌리도 났지만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싹이 조금 올라왔어요. 이게 싹이 났어요. 지금 싹이 나와 있어요. 얘는 뭐가 그리 바쁜지. 뿌리는 좀 나왔는데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같이 이렇게 심겠습니다. 자, 요 뒤쪽으로도 흙을 좀 넣어서 공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얘도 뿌리는 많이 났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조금 상처가 생겼네요. 그래도 잎 나는 데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심어 줄게요. 자, 이렇게 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들이 다 났습니다. 자, 뿌리가 났으니까 이제 지금 시기가 엄청 좋잖아요. 지금 이제 분갈이 하기가 시기가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 심었습니다. 야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가운데다 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겠습니다. 공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꼭꼭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은. 예, 이쪽에는 뭐가 싹이 났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만 심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물을 살짝 줘야 됩니다. 이거는 분갈이 해주고 살짝 물을 주면은 촉촉하면 더 잘 자라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얘들은 물을 줘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얘들은 이제 물 줄 때는 이 호야 물 줄 때는 예, 봄, 여름, 가을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되더라고요. 얘들은 그렇게 물을 주면 되고, 그거 이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햇빛 있는 발코니 쪽이나 이제 거실 창 쪽에 거실에서 하려고 하면 조금 간접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누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좀 주는데요. 그래도 애들은 촉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말랐을 때 충분히 줘야 또 잘 자라니까. 통풍도 한 번씩 바람 좀 문 좀 열어주고 통풍 좀 쏘이게 그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렇게 애들이 예, 입꼬지로 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입꼬지를 해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면 호야도 많이 있고 스킨다부스도 많이 있고 또 고무나무도 우리 가게에 가면은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입꼬지로 해서 많이 있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지금 계절이 입꼬지나 지금
예, 분갈이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예, 많이 많이 이꼬지로 해서 번식 한번 늘려보세요. 여러분, 항상 제 채널에, 해욱 채널에 오셔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시간 많이 되시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